유튜브다. 대학생이구나. 근데 시험계 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형, 근데 시험계가 어떻게 하는 거야? 회사를 다니다 취직을 해야 돼. 산업 발전기금에 진짜 천 원이 네, 진짜 천 원입니다. 우와. 예, 판매하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싶어요. 네. 여기 앉자. 성우가 주연이래요. 네, 홍성우. 홍가로 대가로예요. 네. 아주 네, 주연입니다. 와, 너무 멋. 네. 오늘 기대 선수죠? 네. 기대 선수입니까? 네. 기대 네. 선수이고. 이따 네. 인터뷰 한번 해야겠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못하면 잘 준비하셔야 되고. 그럼요. 아,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넘어가고요. 네. 네. 내용 이런 내용이고요. 총 4막이죠? 조금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르간 그 이상의 가치라고 합니다. 네. 자, 엘렉톤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소리를 이거에 다 낼 수 있는. 어,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또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재밌게 잘 볼게요. 미쳤다. 누가 여기 불 비춰줄 사람? 한 번도 안 보이네. 4, 5kg 될 것 같은데? 한 4kg? 하얀색으로 바꿔야 돼? 그 어떤 조명 말하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60이네. 젓가락을 4개는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땡큐. 피자 두 판, 치킨 두 마리, 떡볶이 두 통. 이거 몰라. 꼬링클. 아, 너네 혹시 말라고. 나 나오니 혹시? 너 안 나와. 꼬링클. 이 장면 살짝 나오는데. 모자이크 해줄게. 아, 돈을 줘 차라리. 나 나올 테니까 돈을 줘. 아, 앞치마 쓸 거. 아니, 앞치마래. 앞접시. 어? 살짝 재스럽다. 왜? 아니, 음식 왜?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죠. 못 먹겠어요. 맞아 이거. 나 그럼 내가 너무 잘 먹고 있잖아. 주인 두 명이 없잖아. 왜 안 먹는 거야? 먹어.
그래 먹으려 했으니까 먹어. 먼저 먹으라 했잖아. 먹어. 홍성아 이제 분장 지우러 갔다 왔는데? 여기 원래 오페라는 끝났나? 부으면 될까? 30분이 아니고 1시간 걸리겠는데? 아, 그리고 여기 할 수가 사실 그 모여가지고 냄새가 계속 날 것 같은데 진짜 영한 거 아니야? 왜 포크가 그 있어 버릴까? 포크는 게 아 근데 내가 피자 다 안 좋아하는 걸 시켰어. 내가 이걸 갈릭 찍어 먹어. 갈릭 찍어 먹어. 표정 왜 그래?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죄스러워. 나도 네? 나 딱 지금 열흘째 다이어트. 진짜? 나는 그냥 먹을 거면 다 같이 먹고 안 아니, 먹을 거면 다 같이 안 먹자. 미안해. 나 미안해. 이미 먹었어. 나는. 그래, 그래 먹자 그럼. 이게 아니고 다이어트 금지예요? 근데 나도 다이어트 중인데. 다 다이어트 중인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톡 떨어진다. 떡이 너무 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괜찮아. 나도 먹잖아 오늘. 떡이 두 배야. 나 지금. 나도 다이어트라고 얘들아. 다 먹으라고. 먹어. 지원이 움직일까? 너 얼굴 다 나올 거야. 새치기 떡볶이는 언제 말까나? 야, 진짜 떡볶이는 오랜만에 먹는다. 아 근데 여기 조명 진짜 미쳤어. 너무 잘 나와. 나 지금 너무 예뻐. 그치? 민석인데 자주 와야지. 민석이랑 같이 여기서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되겠다. 저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네. 너가 내가 뭐 먹방 아니야. 너랑 나는 먹방도 애매. 먹을 사람. 욕심쟁이 먹을 거야? 안 먹는 나 저탄고지 한 거야. 아 그래? 응. 저탄고지 얘기해. 먹는 거 안 먹어야 되는 날이네. 아 그렇게 한 번씩. 그렇지 맞아. 형이랑 놀려고 운전도 포기하고 지금. 귀여워. 잘했어. 낭만 있다. 그러니까 낭만 있다. 나는 홍성호랑 제일 많이 했고 만난 건 그나마 기봉이를 제일 많이 봤어. 운전하고 있을 때 심심하면 안 되잖아 그럼. 아, 그래? 나 그 정도 사니까. 아, 드디어 먹는 거. 나 오늘 첫 기양. 안 먹었었어? 아, 이게 양꼬치야? 근데 그게 양꼬치야? 양꼬치인데 꼬치가 없는 거야? 세상 어떻게 맛있어? 너 거야? 그냥 그래. 몰라, 미쳤네? 오를라 먹었다고? 바리톤들은 부러운 게 진짜 편하게 술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나는 술 먹으면 다음날이 너의 절대 못해. 한잔 들어간 순간부터 다음날까지 노래 못해. 아니야, 난 당일날에는 무슨 마약처럼 더 올라가. 홍차 올라?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한잔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거. 그러고 싶다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한 3일간 노래 못 부르지. 아. 난 소주 한 잔 딱 들어가고 나면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 아 진짜? 인어공주 돼. 아 얘 근데 얘 맨날 인어공주 돼. 술 먹으면 진짜. 아 진짜. 맞아. 얼굴 시뻘개져 있으면. 맞아. 그 정도라고? 진짜 신기해. 내가 아니, 진짜 개발치. 아니 인어공주 인어공주 목소리 들려? 뭐야 저거는. 왜? 나 제가 너무 부르 지금. 나도 근데 많이 부르지. 먹은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부르지? 많이 먹었던데 아까 먹었.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지?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이 나지. 통유 이제 세 개. 오늘 클났다. 와 이제 사이다 뭔데 왜 이렇게 맛있? 제로지? 어 제로야. 안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 하나로 사람 다섯 명이 모인. 너무 귀여워 밀리. 3개월 반이면 나 오페라 연습 첫 체크 때 세상에 존재가 안 돼. 얼굴 예뻐, 얼굴 예뻐, 얼굴 예뻐. 너 이 세상에 존재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안 됐구나. 집으로 들어와서 2차. 아니야. 내가 지금 글랜트 현장에 교훈이 있어. 응? 와우. 아니 기호도 이런 거 좋아해. 기호 같이 갑자. 뭘? 15년 아니야. 너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잡아버려. 이것도 이제 인스튜디오로. 맞아. 라고 말하는 것도 올라온다. 맞아. 우리 이제 올라간 거야. 왜? 나 좋아. 재밌게 말해봐. 유튜브. 안녕하세요. 이거 안 올릴래. 안 올릴래. 영광이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그럴 것 같아. 야, 리모컨. 네, 이거 소리 좀만 줄여줘. 너무 시끄러워. 깜짝 놀라. 이게 시끄럽다고? 그럴 리가 없네. 아, 내가 지금 여기 쪽이 시끄러워. 그럴 리가 없는. 너 공방금이 근데 좀 많이 부족하지? 나 티야. 아니, 티가 아니라 티티티야. 티티 언제 쪽이야? 뭐야? 나 추천받아요? 제 몸이 이제 화사 좋아. 나도 화사 좋아. 화사 노래가 좋아. 아니 근데 노래 좀 시끄럽다면 잔잔한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형 잔잔한 화사 노래. 작게 틀면 잔잔해. 작게 틀면 돼.
아니 내가 노래 하나 해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해줘 오 울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안 올라왔어 어 오빠 하지마 얘 편집할 때 나중에 다 봐야 되잖아 어 내년에 서른이라고 했어 깜찍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밀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어 밀리가 너무 귀여운데 언니가 언니가래 오빠. 오빠가. 이거 처음 받아봐. 이거 프로포즈야. 그러니까. 그러게 야 결혼해. 이거는 진짜. 우리 이거 받을 수 있나 좀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상한데 뭐다 필요한데. 딱 기다려. 3년 좀 이거 30년만 기다려봐요. 30년 기다려. 해줄게. 배로 갚을 거야 30년. 자 혹시 가보겠습니다. 형 내년 있어. 들어갈게. 와 나 이거 심플 처음 봐. 지하철 한번 봐도 3개를 보여 야 진짜 좋겠다 근데 야 귀 한번 껴봐 빨리 야 진짜 영롱하다 빨리 껴봐 우와 머리 안 맞는 거야 우와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정말 부럽다 어. 이랬던 성우가 이렇게 됐어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잘생겼었는데 나는 이제 아까 많이 먹었어. 나도 많이 못 먹었어. 너는 많이 먹었잖아, 소스야. 비스키가 좋아. 나는 원래 소스. 지금 기호 라면 끓이는 중. 기호가 라면 끓여왔어요. 빙수. 너무 맛있다. 에어컨 틀고 빙수 먹으니까 추워 죽는 것 같아. 맛있다. 내일 유산소는 없다. 유산소 못 해. 진짜 애플만 거야. 진짜 애플만 거야.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애플만 거. 형 아까 정신 없던 거 봐. 오빠 요즘 어디서 지내? 집에서. 왜? 왜? 아니야 좋은 답변이었어. 요즘 뭐해? 요즘은 공연하고 있어. 오 역시 래퍼예요. 왜? 너 안양에서도. 작업실이었어? 나 심심한 게 기억 안 나. 야 완전 오랜만. 응? 재성은 너 왜 왔어? 이거 간다며. 김정 키워야. 야 기호야 빙수 왔어. 야 애기야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녹차 빙수 한 번만 먹어. 이거 밖에서 먹으면 이거 에어컨 맥스 두 개야. 인석 오빠가 깐대요. 오빠 고마워. 블루라벨 아세요? 아~ 오늘 성우 생일이에요. 만두가 왔어요. 새벽 4시 반 비빔라면을 끓이고 있는 김일호. 새벽 4시 우와. 맛있어요? 우리 기호 지금 냉면 뽑아요. 아 냉면 뽑는 게 아니구나. 냉면 짜고 있는 거구나. 도와줘야지. 우리가 거덜내줘야지. 그래 같이 있을 때 도와주자. 우와 뭐야. 누가 이렇게 정성이 가득이야? 와 여기 제대로야. 갑자기 피자 한 조각만 배달 왔어요.
처참하다. 와 피자 묻어갔네. 너 돈으로 줄 거야? 어떡해 피자가 또 왔어요. 지금 몇 시야 아니, 여러분? 너가 너한테 돈을 이제 우리 첫차 타고 가야 돼요. 아니 리조또 느낌마냥 리조또 느낌마냥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다 먹을 수 있을지. 지금은 새벽 5시.